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선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선법들이 일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선법들에 잘못 대응을 하면 선법들이 금방 사라지고 도리어 선법을 대상으로 불선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선법은 유익한 작용을 하여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상황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선법을 대상으로 집착이나 자만이 달라붙기 쉽습니다. 따라서 일어난 선법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아는 것은 수행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어난 선법에 대해서 불선법으로 대응하는 대표적인 예는 선법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좋아하면서 집착하고 선법이 많이 일어나거나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고 선법이 저절로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방일해지고, 선법을 나와 동일시하면서 자만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선법은 조건과 연기에 대한 지혜로 버릴 수 있습니다. 선법이 일어나는 것에 도움이 되는 조건들이 있고, 선법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선법이 일어나는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면서 집착하거나 선법이 많이 일어나거나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은 비록 그 대상이 선법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본질은 탐욕이기 때문에 선법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조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선법에 대한 탐욕이 선법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조건이고 그 탐욕을 놓아버리는 것이 선법이 일어나는 조건이라고 이해를 하면 그런 조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선법에 대한 집착이나 선법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기대가 놓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법은 선법이 일어날 만한 조건을 성숙시켜야지만 그 조건에 의지하여 일어납니다. 만약 호흡수행을 하기 이전에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선법들이 일어날 만한 조건들을 성숙시키지 않고 탐진치에 물든 생각들에 빠진 채 방일하게 지냈다면 호흡수행을 하는 동안 선법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선법이 많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것에 불만을 품기보다는 내가 선법이 일어날 만한 조건을 형성하였는지를 돌이켜보면서 선법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놓아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선법은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기에 조건이 사라진다면 선법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떠한 선법이 뚜렷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선법의 조건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그 선법은 점차 희미해질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선법이 저절로 유지가 될 것이라는 생각과 선법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변하고 사라지는 것을 자기 자신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변하고 사라지는 것을 내 모습이라고 자만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어떠한 선법이 일어나든 그것은 모두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떠한 선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마음이 극적으로 변화하고 상황이 극적으로 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때의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때의 조건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계속해서 조건이 변화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연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기억한다면 방일한 마음을 버릴 수 있을 것이고, 과거의 어느 시점에 강하게 일어났던 선법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자만하는 마음도 놓아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법이 일어날 때 불선법이 아닌 조건과 연기에 대한 지혜로 대응을 한다면, 바른 산매를 닦는 것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호흡 수행을 하면서 바른 산매를 닦아 보겠습니다. 우선 편안한 자세로 앉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최대한 풀어줍니다. 그리고 자선하는 이 시간만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서 현재 숨만을 알아차리면서 행복하게 머물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렇게 결심하고 수행하다가 장애로 인한 생각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어떤 장애로 인한 생각인지 알아차리고 즉시 내려놓고 다시 숨을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만약 숨을 놓치고 멍해지면 혜태온침인 줄 알고 정신을 다시 차리고 숨을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행하다가 장애로 인한 생각이 놓아지고 현재의 숨만 알아차리면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머물 수 있게 되면 그대로 숨과 함께 오래 머무시면 됩니다. 그렇게 숨과 하나 되어 머물 때 희열과 행복이나 산매, 지혜, 빛 이런 수행의 좋은 경계들이 나타나면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고 다시 숨만을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시 동안 같이 정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좌선 중에 어떤 생각들이 수행을 방해했고 그 생각은 어떤 장애로 일어났는지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 어떤 지혜를 활용해서 장애를 내려놓았는지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가 내려놓아져서 숨과 하나가 되어 행복하게 머무를 수 있었다면 어떻게 그 마음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 감각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수행이 잘 되어 좋은 경계가 나타났었다면 그 경계에 대한 집착을 어떤 지혜로 내려놓고 숨으로 다시 돌아왔는지도 반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반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